직구하신다면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오늘 현장은 한계동 5층 8세대로 되어 있어요. 필로티 구조의 자주식 주차장이 100%예요. 실링팬이 옵션이 3.7m가 넘는 넉넉한 거실에서 휴양지 기분을 느껴보세요. 주방은 3.5m가 넘고요. 디귿자 구조예요. 게다가 식기세척기가 옵션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의 안방 욕실이 있고요. 아, 에어컨은 모든 방에 있어요. CCTV가 우리 집 안전을 지켜주고 있고요. 총 8인승 엘리베이터 타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네, 지금부터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빠르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실은. 여기 전실 이렇게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성인 두세 분 같이 신발 갈아 신을 정도로는 되고요. 신발장이 무려 하나, 둘, 세 칸, 이쪽에 세 칸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둘, 세 칸 있고, 여기 가운데 허리 손목까지 잘 내놨어요. 밑에는 띄움 시공되어 있고 조명까지 넣어놨습니다. 여기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 번 더 점검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왜 말을 이렇게 빨리 하냐, 여기 너무 놀랍게도 저 여기 3인동 중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3인동 중문인데 자동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자동으로 열어 다 닫히고요. 안쪽에는 이 자동문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일괄 소음 버튼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고, 주피디 빨리 들어와요. 네. 중문을 들어오시면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 꽤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길이도 괜찮고요. 여기에 샤워 파티션이 넉넉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어요. 위에 해바라기 샤워 수전 있고요. 여기 또 샤워 수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코너 선반장까지 되어 있어요. 샤워 파티션 앞쪽에 세면대, 선반, 양변기, 거울이 달려있는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되어 있어서 일단 샤워 파티션 덕분에 여기서 샤워하시고 물팀이 이쪽에 약간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물때가 끼는 주기가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 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밑에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앞쪽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3번 방입니다. 3번 방 이 정도면 꽤 쓸만하게 잘 나왔습니다. 2.38, 2.56 정도 나오고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텐데 보시면 위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자녀라면 여기에 싱글 침대나 슈퍼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여름에 시원하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에어컨 있는 방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방 보여드렸고요. 앞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이곳 주방은 꽤 폭이 넓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저 벽까지 3.78 정도 나와요. 여기가 지금 거실보다 주방이 더 넓은 게 아닌가 싶네요.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식탁 등 되게 모던하게 예쁜 걸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밑에 아일랜드 식탁인데 이게 아일랜드 식탁이라기보다는 그냥 식탁이에요. 밑에 보시면 다리에도 그냥 편안하게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4인 가족이 같이 식사하실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 되어 있고요. 밥솥 놓는 공간,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 이렇게 수납장 잘 짜여져 있고 여기에 3구에 가스레인지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식기세척기예요? 맞아요. 삼성 비스트코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와, 진짜 가족이 한 3-4인만 돼도 한 끼 두 끼 식사하면 어마어마하게 설거지 거리가 나오거든요. 요즘 다 바쁜데 이거 하나 있으면 시간이 꽤 절약이 되니까요. 요거 탐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죠? 조리대 공간 나와 있고요. 여기에 와, 진짜 넉넉한 사이즈의 깊고 넓은 싱크볼 코브라 수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거 없으면 약간 불편할 수 있거든요. 쉽게 건조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꽤 큰 크기의 주방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어요. 이 옆에 보시면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요. 이렇게 길어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주방이에요. 자, 이렇게 주방 보여드렸고요. 앞쪽에 있는 거실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저 천장에 네, 좀 색다른 게 하나 보이네요. 이거 봤죠? 네. 자, 여기 실링
실링팬인데 사실 이 실링팬이 하나가 거실에 딱 있으면 그냥 왠지 기분이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실링팬이 있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실링팬 켜놓으시면 주방까지 온 집안이 다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폭이 3.72m예요. 3룸 빌라에서 거실 폭이 3.72m면 꽤 잘 나온 거거든요. 대리석 모양의 타일로 이렇게 아트월도 럭셔리하게 잘 해놨고요. 이쪽에 소파월은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공간 나오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주방이랑 거실까지 싹 이렇게 다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서 청소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눈여겨 잘 봐주시고요. 이쪽으로 가서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 진짜 잘 나왔는데요. 2.27, 이쪽 면이 3m예요. 꽤 크게 나온 2번 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싱글 침대나 슈퍼 싱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고 장 하나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여기를 자녀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오픈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실 그리고 방 1, 2, 3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방이든 자녀분들을 주시더라도 모든 가족이 다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네요. 자, 2번 방 이쪽에 다용도실 있어요. 다용도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용도실인데요. 목소리가 울립니다. 목소리가 울린다는 건 꽤 넉넉한 사이즈라는 건데 여기 지금 폭도 다른 현장보다는 꽤 넓게 잘 나왔고요. 이 길이가 2.33 정도 됩니다. 린나이 1등급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전이 이쪽과 이쪽에 있어서 여기나 여기에 세탁기나 건조기 이렇게 워시터 형식으로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나서도 공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이나 창고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창문이 크게 나와 있어서 이 창문 열어놓고 다용도실 문 열어놓으면 2번 방에 체감과 환기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2번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바로 이쪽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안방은 역시 안방답게 잘 나왔습니다. 3.29, 3.18 정도 나오고요. 양쪽이 다 10자가 넘기 때문에 넉넉하게 킹 사이즈나 패밀리 침대 사이즈도 들어가고요. 한쪽에 화장대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안방이고요. 여기 이렇게 한쪽 면을 크게 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체감과 환기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방에도 역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있어야겠죠? 이쪽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욕실인데요. 여기는 따로 이런 세면대가 나와 있어요. 역시 밖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한 분이 볼려보시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쓰시고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수납장까지 되어 있고 예쁘죠? 사실 여기를 작게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울도 큰 게 달려 있고요. 이 거울에는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어요. 이거 백곰 팀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여기 백곰 팀장님하고 같이 찍으러 왔었었는데 안타깝네요.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에는 샤워기, 코너 선반장 되어 있고요. 양변기, 그리고 거울이 달려있는 수납장까지 알차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작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문 닫고 여기서 이렇게 혼자 샤워하실 만한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요. 양변기에 앉아서도 문 닫으시면 앞쪽 공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다던가 문 열 때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렇게 쓸만한 사이즈로 잘 나온 안방 욕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현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부천 IC에 인접해 있어서 경인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쉽고요. 서해상 원종역이 2022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호재도 있는 지역이에요. 가까이에 원종초, 여월초, 여월중 등이 있어서 자녀들 도보통학기 용이하기도 하고요. 홈플러스와 재래시장도 가깝고 초중고 유치원도 가까이 있어서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집이에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3룸이 3월 후반부터 4월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복층과 테라스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께서는 눈여겨봐주셨다가 연락주시고요. 정확한 분양가 혹은 실입주금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저희 하마TV로 연락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고요. 저는 하마TV의 빅마마 팀장이었습니다. 저 빅마마가 소개하는지 얼마나 좋게요.